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40회 이상만 할 수 있으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96%나 줄어드는 강력하고 아주 단순한 건강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제 유튜브를 보면서 하실 수도 있고 일할 때도 할 수 있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하셔야 합니다. 뭘까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 푸시업입니다. 너무 쉽죠? 푸시업 자체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40개 정도 할 수 있으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96%로 줄어든다면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간단한 실험을 우리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10년 동안, 2000년에서 2010년 동안 1104명의 남성 소방관, 그때 평균 나이가 39.6세였습니다. 대상으로 푸시업 가능 횟수, 푸시업을 몇 회까지 할 수 있느냐와 그 이후에 10년 동안 관찰하면서 심장병에 걸리는 확률, 심해관절에 걸리는 확률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해봤더니 푸시업을 40개 이상, 물론 아까 푸시업은 이제 바닥이 되고 하는 거죠. 저는 해봤더니 충분히 너끈하게 40개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40회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은 푸시업을 10회 이하로 할 수 있는 사람보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 질환과 동맥경화증 발생 위험이 96%나 더 낮았다고 합니다. 연구기간에 총 37명이 심혈관 질환에 걸렸는데 이 중 40회 이상을 할 수 있었던 사람, 40회 이상 그룹에 속했던 사람은 불과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남의 36명은 40회 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푸시업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푸시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팔 근육, 가슴 근육, 등 근육의 발전, 발달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근육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이쪽의 근육이 몰리면서 허리 둘레를 감소를 시키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 상체 근육이 우람하고 허리 근육이 줄어들고 하체 근육이 우람한 이런 어떤 우리 그 모래시계와 같은 어떤 체형을 가진 사람이 가장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팔 근육, 그 다음에 가슴 근육 자체는 심폐기능, 호흡 근육하고 굉장히 관계있기 때문에 운동 능력과 호흡 근육, 그러니까 팔로 하는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체로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이렇게 유리할 수가 있고 호흡을 하는 데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제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기댈 벽이나 책상 그리고 바닥만 있으면 되죠. 이용하여 시간 날 때마다 푸시업을 해주십시오. 저는 진료하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벽에 대고 아니면 책상에 대고 푸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0회 이상 가능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96%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미국 소방관 39.6세가 40회 정도가 가능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제 구독자분들은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이하여 조금 이하가 되더라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40회를 채우려고 아니면 30회 이상이라고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주신다면 그 자체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푸시업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것만으로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간단하고도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까? 저와 함께 푸시업을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